안녕하세요. 쿠키뉴스 김민희입니다. 이 시간 실시간 검색어입니다. 임블리 호박집에서 곰팡이가 발견되며 위생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임지연 임블리 상무는 유통 및 보관 중 공기에 노출되고 공기 중에 떠도는 균이 방부제 없는 호박집과 접촉돼 만나 곰팡이가 발생될 수 있다면서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환불하겠다고 밝혔는데요. 앞서 한 소비자가 SNS에 호박집 입구에서 곰팡이로 보이는 이물질을 발견했다고 적었습니다. 이어 게시판에 글을 올리니 그동안 먹은 건 확인이 안 되니 남은 수량과 폐기한 한 개만 교환을 해주겠다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는데요.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. 임블리 호박집 곰팡이 제대로 해명 좀 해주세요. 삭제 차단하지 마시고요. 곰팡이 더럽다. 호박집을 팔려면 본인 아기한테 먹일 수 있는 걸로 팔았어야죠. 본인 아기한테 그 호박즙 먹일 수 있어요? 인스타 오팔이들 업체랑 손잡고 화장품이며 먹거리며 파는 거 웃기다. 삭제 차단 댓글 막기 안 지겨우신가요? 옷이나 잘 팔지 호박즙은 왜 또 팔아서 이 사단을 내요. 쫄리면 맨날 인스타다다. 현재 임지현 임블리 상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.